그 날카로운 견제 초반부터 말려서 절대 안 됩니다. 경기님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네 번째 대결 나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11시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 시네어 그린닉스 크리에이터. 초반 견제부터 중후반 조합 싸움까지 오늘 집중력이 살아있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상대방 견제 휘둘리지도 않아요. 이에 맞서는 저그 진영이지요.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전제 경기거든요. 네. 1세트 경기 그 승리했을 때 그 기분을 떠올려야 돼요. 일단 양 선수가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까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실행에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옮기는 건 아직은 장현우 선수죠. 네. 견제를 받고 난 이후에 추스리는 능력은 장현우 선수가 조금 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트 스코어 네. 다 공짜라고. 다 공짜. 네. 피자 공짜, 스타트 공짜. 그렇죠. 예, 뭐 모두가 원하는. 네. 아, 지금 스튜디오인데 오셔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올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피자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매일은 아니에요. 이거 잘 골라야 돼요. 운이 좋아야죠. 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가 장현우 선수가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그냥 노관문 더블을 대놓고 해주고 입구 쪽에 관문을 지어주면서 정찰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부담감 싸움이거든요. 박진혁 선수도 예선 때 꾸준히 올라오면서 오늘 경기를 좀 기대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일단 예선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 경기에 무대 경험을 쌓는 거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의 아쉬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박진혁 선수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건 프로토스가 사도 중심의 플레이를 했을 땐 한 가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트리플 타임에 잡기 어려워요. 저 바위를 사도를 이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토스가 확장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사도 견제를 포기해야 되고 만약에 사도를 꺼내들었으면 적어도 그것만 막으면 되네. 좀 약간 조금 다른 맵과는 다른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사도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도들은 막혀도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잔장들 중심으로 했을 땐 막아도 저그가 좀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지만 지금은 막으면 다른 맵과는 결과가 완전 달라요. 네. 추적자. 그래서 프로토스도 지금 보면 사도가 아니라 추적자를 바로 찍은 것도 네, 이건 이제 나중에 경기를 조금 더 사도 중심보단 확장까지도 가능성을 남겨놓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오가 놀리죠. 추적자 한기 이후에 사도를 찍긴 합니다. 확실히 그냥 더블 베이스에서 우주관문을 지어줬을 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준 것 같은데 우관문 더블을 했을 때 우주관문을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일벌레 타이밍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클래식한 분광사도 또는 공명팔부된 사도 생산하는 것도 진짜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런 판단이 안 나왔네요. 아, 셋이 보면서 트리플 확인하죠. 네, 근데 방금 박진혁 선수 대군 좀 막혔죠. 이 맵은 W에 약간 일벌레 뭐 저글링 찍고 나서 늦은 트리플을 가져가는 맵이라서 그런 그 인구수 막히는 장면 한두 번만 나와도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불사조 생산 들어가죠. 추가 가면 늘립니다.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해서 상대방의 올인 러시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올인이 아닙니다. 우주관문을 지어주고 운영을 선택하는 걸 봤을 때는 아 자원 투자를 잘못했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우관이구나 확인. 대신 봤을 때는 일벌레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네, 처음에 뽑아놓은 추적자로 대군주 제거. 지금 일벌레 쭉 생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대군주가 방금 앞마당 지역 쪽에 융화설을 지어주는 거 확인했고 파괴 가능한 바위 깨는 거 봤잖아요. 이건 운영이라고 확신하고 일벌레 생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벌레 찍죠. 프로토스가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그 체제를 선택했어요. 예언자도 아니라 불사조를 꾸준히 모아주면서 뭐 뮤탈리스 그레디안 대비도 하고 대군주도 네. 조금 더 드랍할 수 없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또 사도 찌르기를 아예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바위 제거해주면서 또 확장 준비하고 이게 사실 노관문 더블을 했을 때 주도권을 못 잡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나도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우 선수가 네 어우 대구 끌어내면서
시간을 빼앗았고요. 네. 아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박진혁 선수가 아까 인구수 막힌 게 진짜 아프네요. 그 장면만 아니었으면 지금 일벌레가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대 빌드를 봤음에도 상대 트리플 의도를 확실히 눈으로 또 확인하고 일벌레를 아무리 많이 눌러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저그가 알고 있는 것 기본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는 못했어요. 네, 불사주 컨트롤 들어가죠. 이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트리플이 언제 지어지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사 업그레이드하고 부하장 세체해서 다시 한번 바드라이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좋아 보여요. 네. 아니 그래도 지금 불사조로 심적인 좀 안정감을 장현우 선수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견제 잘 통했거든요. 아 그렇죠. 뭐 1세트는 좀 아쉬웠는데 네. 그 이후에 좀 자기가 왜 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졌을 때 했던 것만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히드라 타이밍에 불사조 끊기면서 1세트 공격 내줬습니다만 이후에는 잠깐만 실수죠. 이게 본진 쪽이랑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지역 쪽의 연결체를 같이 부대 지정을 하고 탐사점 3개씩 눌려져 있던 걸 취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취소하다가 트리플 연결체가 먼저 인공지능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취소를 그, 만약에 이제 그 실수가 맞다면 수동으로 취소하는 게 좋고요. 이거 진짜 맵고 있는데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수동으로 취소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취소할 걸 클릭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클릭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그 아래쪽 연결체가 클릭된 상태에서 그 클릭이 풀리지 않았을 때 또 ESC 누르면 취소되잖아요. 네. 이건 어떤 연결체 취소하고 좀 다시 지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불사조가 가서 일벌레를 10개가량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네. 어쩔 수 트리플 적중을 한번 취소하는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병력 그렇죠. 진출이거든요. 진작에 완성이 돼서 자원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분열기 가능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 된 거죠. 네, 지원 솔리죠. 이게 본진과 앞마당 지역 쪽에 탐사정도 최적화가 아니거든요. 16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20기 막 24기씩 붙어 있어서 트리플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 취소는 여기... 너무 깨고 기한. 예. 오 깼어요. 오 깼고. 자 이런 여기서 만회했습니다. 이거 취소한 거 조금 네. 네. 이제 좀 괜찮아졌죠. 박진혁 때리다만 게 아니라 박진혁 선수 이제 깨졌으니까 예. 그냥 뒤 안 보고 가야죠. 진짜? 아 그럼 나 잡혔으니까 네. 받으라 생산할래. 쭉 지어 짜내야 돼. 정말 자연스럽게 좀 밸런스가 지금 맞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게 오늘 대부분의 경기가 실수나 혹은 파인 플레이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 개 더 많은 쪽이 이겼어요. 한 개 더 부족한 쪽이 지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약에 저 그 부하장을 파괴 못했으면 장윤호 선수가 하나 더 그 좀 손해를 보면서 지는 그림인데 다시 하나를 따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장윤호 선수가 이제 다시 비슷해진 상황을 만든 거죠. 자신 연결체를 지금 취소하다 다시 지었는데 네. 사체 공격 들어갔다 상대방의 부하장을 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열기가 조합되고 공유업과 전멸이 되면 장현우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텀이 네. 넘어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박진혁 선수가 병력 모았을 때 맞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프로토스 지금 이 위치 저가 훨씬 더 넓게 자리 잡는데요. 자리 잡으시고요. 이쪽에 있을 좋아요. 때가 아닙니다. 역적으로 왼쪽을 막아두고요. 네.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공격적이 넓은 곳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반의 정원에 트리플 역풍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막기가 어려우니까 분열기를 선택한 게 프로토스의 어쩔 수 없는 네. 플레이고요. 자, 과충전과 이제 분열기 에너지 굽차를 이용해서 상대를 좀 떨궈야죠. 아 이게 수정탄 막혀서 광물이 1200 남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추적자 8기 나오면서 앞전멸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좀 인구수가 막혀서 불사도 돌아와서 들어주면서 추적자 생산되면 공격 타이밍인데 분열기 초대박 플레이 나온 거 직원 아니 프로토스가 원래 이거 쉽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인구수 진짜 그 하나 때문에 분열기 초대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막혀있고요. 세 개를 동체 올리면서 조금 더 시간 끌어야 돼요. 연결체 또 깨지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불사조 어디 갔나요? 9시로 공격 불사조 분열기. 빨리 들어야죠. 빨리 들어야죠. 초대박 아주 터졌어요. 진짜 초대박 났죠. 예. 자 근데 연결체가 깨지면 연결체가 연결체 수현이 막히면서 추가 병력 못 짜냈거든요. 네, 게다가 분열기 이렇게 한 개씩 잃게 되는 것도 안 돼요. 아파, 아파. 불사조로 본인의 분열기를 들어주는 판단도 좋습니다. 박지가 못 때리기 때문에. 이런 또 이야기 달라졌죠. 박진혁 선수가 또 버티면 됩니다. 지금 황금마트 지금 가져가면서 자원 채취 들어가거든요. 풍각만 네. 지키면 돼요. 지금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다시 재건하더라도 트리플이 재건되는 타이밍에 본진과 앞마당이 마르거든요. 박진혁은 황금부하장만 지키게 된다면 병력 양에서 질과 양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장인호 선수 여기 깨면 한 번 더 파괴하러 온 거예요. 근데 깨면 깨기 위한 전멸 추적자거든요. 기동됩니다. 1.4 해야죠. 아, 네 아, 화력 부족하죠. 절반 정도 지금 갉아먹었습니다만 깼는데 역부족에 바퀴가 나왔습니다. 네. 저 풍부함을 지대 확장이
진짜 1분만 더 돌아가도 재앙입니다. 1, 2분만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 프로토스가 깨더라도 이미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적의 병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풍방강구지대가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는 장현우 선수가 초조함을 느끼거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급함을 갖고 초조함이 생긴다면 그 정석적인 운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광을 무조건 깨줘야 되는 거예요. 자, 황금머리 뒤쪽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황금머리 쪽인데 이거 괴멸충이나 가시적으로 맡겨요. 자, 이거 괴멸충 가시가 괴멸충 준비하는 거. 괴멸충이 좀 이리 있었어 했어요. 괴멸충 없죠. 그래서 정도 여기 괴멸충 없어요. 진짜 한 2분만 막으면 되는 건데 없으면 터져야죠. 이게 꿈과 희망을 담은 겁니다. 가두리 내 꿈과 희망을 담은 한방로시를 막아라. 네, 분열표 달력이 툴 돌아옵니다. 정화 폭발 나오나요? 한 번 더. 지금 이건 저거가 한 번만 막으면 되는 건데 국회자, 이걸 또 이게 프로토스가 추적체가 공 2업이기 때문에 예. 보다 좋은 싸움을 해줄 수 있었는데 기다려야죠. 가장 중요한 장원준이 황금멀티가 지금 파괴된 상황.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곧 완료되는 적의 업그레이드가 저글링 공업이에요. 네, 공업이죠. 다드라가 체제인데 이게 좀 글쎄 경위를 너무 길게 봤나요? 이게 필요없는 업그레이드가 먼저 되고 있는 거죠. 자, 위로 바퀴가 들어가서 흔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글링 부화장 깨고도 아직 불안해요. 아,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너희 실수 나의 실수. 예. 이거 뭐 똑같이 기록하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분열기만 지켜줬다면 7시 지역 쪽의 멀티가 몰래 멀티시게 되면서 네, 이렇게 가시 지역이 또 준비가 되죠. 네? 자, 그럼 또 장인호 선수가 다시 또 득점 올리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추적자 이 추적자를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병력 생산에 신경 쓰기보다는 7시 지역 쪽의 연결체와 암흑성 도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플레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추적자가 잡히게 되면 가시 지역이 나왔을 때 공격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적도수 그렇죠. 시간 줄 필요 없죠. 네. 이제 박진영은 200병력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토스는 본진과 앞마당이 말랐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서 병력을 생산할 땐 관문 8개가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잡아볼만 하죠. 믿을 건 암흑기사입니다. 저그가 네, 아직은 암흑기사의 가능성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감시운주 순간 1.4고 암흑기사 한 개만 나온다면 괜찮아요. 저글링 잡힌 거죠. 위로 일단 통과시키면 안 돼요. 빨리 와서 길목 차단해야 돼요. 예, 이 병력만 끊어주고 아, 시간을 버려야 되는데요. 장군의 병력 언덕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었는데요. 예. 왼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 위로 저 감시운주 암흑기사 그럼 이제 암흑기사 이거 깨고 암흑기사가 들어가 썰어버린다면 암흑기사 나와야 막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아래쪽에 다시 또 자체가 박진영은 원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소모가 되고 네 그래서 프로토스니까 무선실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암흑기사로 이게 암흑기사 나왔으면 무선실로 막고 프로토스의 주병력은 멀티를 깨러 가면서 예. 안 나오죠. 네, 이제 아 너무 깨졌어요. 이게 자원에 문제 없었는데요. 예. 일거양득을 거둬줄 수가 있었는데 조합이 프로토스가 다 깨져버렸죠. 아 이러면 진짜 네 박진영이 물약으로 장현우 선수의 병력을 좀 잡아내고 있습니다. 찍는 그림이죠. 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인구수 두 배 차이. 네 이렇게 되면 도저히 프로토스가 견딜 수가 없죠. 네 암흑기사가 바로 소환됐으면 뭐 주요 건물점 깨지더라도 자신의 병력을 한 절반 이상은 지키면서 적의 병력을 줄여줄 수 있었고 암흑기사 때문에 이제 박진영 선수가 더 이제 조급해지면 그때 이제 예, 주력 병력이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림 이런 게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아 너무 가치 지역과 그냥 병력이 너무 네. 쉽게 맞붙어 버렸어요. 박진혁 선수는 지금 7시 지역 쪽의 연결체를 모르지만 공격적인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왜 풍광이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운영을 바라보고 일벌레를 생산하면서 태클을 올리게 되면 장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되는 건데 7시가 들켰죠. 7시 쪽으로 물량이 도착합니다. 네 이걸 장현우 선수가 잡으려고 했다면 암흑기사로 조금 더 수월하게 수비를 하고 바로 이제 암흑기사 떠나서 최대의 확장을 견제했다면 완전 그림이 달라졌을 텐데 네.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기울었죠. 물량 싸움이 안 되면 조합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모든 경기가 풀세트 가기 직전입니다. 그런가요? 네. 가기 직전이죠. 야, 15세트가 네.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15세트가 나옵니다. 치즈! 네. 아 코드웨이도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번 경기 박진혁 선수님 잡아내면서 네 최종 5세트 경기로 경기 좀 이어졌습니다. 아 이게 근데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사실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버티는 것도 훌륭하긴 했는데 장인원 선수로서도 좀 이제 그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너무 하는 바람에 뭐 박지혁 선수는 약간 얻어걸린 이런 그 운까지 좀 따라줬었죠. 오늘 이번 네 번째 경기